3인조 락그룹 델리 스파이스도 역시 3년 만에 새 앨범으로 팬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주말 서울 청담동의 한 클럽에서는 델리 스파이스의 신곡을 미리 들어볼 수 있는 맛있는 파티가 열렸는데요. 과연 어떤 맛일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담담한 목소리와 소소한 노랫말. 지루한 일상에 맛깔스런 향신료를 적당히 뿌려주던 그들. 델리 스파이스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델리 스파이스의 맛있는 파티 현장. 델리 스파이스를 오랜만에 만나는 팬들의 설렘이 벌써부터 느껴지죠?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델리 스파이스입니다. 음악이 맛있다는 의미죠. 맛있는 음악을 전해드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은 저희 델리 스파이스 여섯 번째 앨범이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저희 음악을 좀 기다려주신 분들, 또 그리고 저희 앨범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스태프분들, 이런 분들하고 좀 같이 저희가 연주도 하고, 또 저희가 좋아하는 신나는 음악도 틀어드리고, 또 같이 마시고, 춤도 추고, 뭐 그런 아주 즐거운 자리, 파티가 될 것 같아요. 만에 델리 스파이스의 이름으로 무대에 선 세 사람. 아직 발매 전인 6집 앨범 봄봄을 팬들에게 먼저 공개했는데요. 가사 내용이 어떤 떠나간 그런 거에 대한 너무 그리움이니까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좀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 담은 앨범이 될 것 같아요. 델리 스파이스 멤버들을 신곡 발표보다 더 긴장하게 한 무대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3인 3색 디제잉 타임. 사실은 제가 지금 어제 잠을 못 잤어요. 6, 7시까지 계속 그 DJ 준비하느라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 와서 얘기해보니까 옆에 있는 멤버들도 다 디제잉 준비하느라고 밤잠을 설쳤다고 하는데 공연도 공연이지만 오늘의 그 성공 여부는 디제잉이 되지 않을까. 뭐 결과가 말해주겠죠. 클럽 DJ로 변신한 델리 스파이스. 첫 타자는 윤준호의 논스톱 댄스 메들리였는데요. 공연할 때보다도 더 희열이 있었어요. 공연은 물론 저희 팬들이 오시니까 당연히 즐기시는 게 당연한데 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통을 이어받은 최재형. DJ에 푹 빠진 모습이죠.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보신 분들이 아니면 같이 이렇게 노신 분들이 재미있었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내가 재밌어야 보는 사람들 재밌으니까. 마지막 주자는 김민규. 그의 DJ잉 컨셉은 80년대 디스코 타임. 일단 너무 벅차고요. 역시 그 파티는 다 같이 동참해서 그냥 열광적으로 노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각자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저희 무대니까 한 80점 줄게요. 80점. 네. 저도 한 80점. 그냥 똑같이 80점 할게요. 시작했던 음악이 어느새 삶이 돼버렸다는 델리 스파이스. 오랜만에 새 앨범을 낸 만큼 이번 활동은 어떤 때보다도 의욕적으로 해낼 작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결성 10주년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10주년이 이제 넘어섰는데 이번 앨범도 뭐 어떤 거든 가리지 않고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으로 활동할 계획인데 특히 이제 라이브에 대한 욕심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커요. 그래서 한번 1집부터 지금 이제 6집까지 쭉 나왔으니까는 그런 앨범을 총체적으로 어우르는 그런 좀 그냥 하루 이틀 공연이 아니라 좀 장기 공연 같은 것도 좀 욕심이 있고 그래서 공연을 많이 해서 좀 많이 저희의 그런 포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멤버 각자의 소망을 담아낸 6집 앨범 본봄으로 돌아온 데일리 스파이스. 그들의 맛있는 음악과 함께 맞을 봄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만나뵈서 반가웠고요. 저희는 데일리 스파이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TN 스타 안채린입니다.